커피에 있는 성분 중에 단순당인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를 확 늘리게 되면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러면서 피로도를 점점 더 느끼게 하면서 커피를 더 찾게 하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. 또 포화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이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나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췌장 기능 자체가 점점 나빠지는 방향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뇨 조절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.